이제 오늘 뭐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자면 이제 내가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해서 뭐 갑자기 노래가 팍 들고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. 그냥 일단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발성 쪽 얘기를 좀 많이 해줄 건데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종류가 발성을 중시하는 선생님이 있고 아니면 그냥 스타일 쪽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지금 보컬들이에요? 아니면 기악도 있어요 지금? 보컬. 다 보컬? 네. 그럼 보컬 선생님이 발성 많이 가르쳐줘요? 네. 그럼 발성 안 배우고 그냥 노래 바로 시작한 사람?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. 왜냐면 선생님들 중에서 실용음악은 야 니네가 발성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얘기했어 혹시? 그냥 물어보면 알려주고요. 노래 부분 전반적으로. 물론 이제 그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니까는 실용음악은 아무래도 성악하고 달라서 개성을 중시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그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. 그거 자체는 좀 이렇게 지켜주면서 자기 개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노래를 뭐 학원 오기 전이라든지 기존 가수나 팝 뭐 이런 거 좋아해서 많이 따라하고 그런 쪽만 하다 보면은 느낌은 나올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발성을 좀 잘 알고 나면은 훨씬 노래가 많이 좋아질 거예요. 노래할 때 이렇게 목이 많이 이렇게 메이고 그러진 않아요? 어때 노래할 때 이렇게 목이 메인 사람들이 많거든. 그래서 소리 낼 때 편안하게 열고 내는 거 이런 걸 내가 알려줄게요. 성대 혹시 본 사람? 성대 구조 찍어봤어? 네 찍어봤어? 네. 성대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렇게 생겨서 움직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. 벌어지고 닫히고 벌어지고 닫히고 반복을 하면 소리가 나는데 낮은 음을 낼 때는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고음을 낼 때는 되게 빨리 막 움직이거든요. 결론적으로는 움직이면서 이 면이 맞닿으면서 소리가 나는데 노래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면에 뭐가 생겨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바람이 새기 시작해. 소리 낼 때 그게 이제 허스키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커지면은 이제 성대 결절이라고 해서 노래하기 좀 어려워지고 쉬면은 다시 없어지긴 하는데 뭐 심하면은 수술해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면이 고르지가 못한 사람도 있어요. 이런 건 구증, 성대 구증이라고 하는데 요즘 학생들 중에 많대.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 성형을 한대. 살을 이렇게 붙여갖고 자기 살을 붙여갖고 이렇게 편편하게.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소리가 잘 나려면은 이 면이 전체가 다 고르게 다 붙어야 되거든. 근데 소리를 잘못 내는 친구들은 이 면이 전체가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고 이런 쪽에 힘이 들어가갖고 이 위쪽만 열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리가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소리 낼 때 호흡이 되게 딸리는 사람들은 호흡을 잘 못 들이마셔서 딸린다기보다는 소리 낼 때 이런 구멍이 나 있어갖고 바람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. 그러면 이제 발성을 이 양 사이드에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발성을 해주면 훨씬 좋아요. 일단은 내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친구들 노래를 내가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친구들한테 좀 잘 맞는 걸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너무 양이 많으니까는 노래를 한 번씩 내가 들어볼게. 오케이? 노래는 뒤에서부터 악보 있는 친구 자 뒤에서부터 라고 말한 친구 먼저 하자. 내도 먼저 말씀을 좋다고. 아 서서 해도 괜찮아.
박수. 네, 함께 셋 넷. The first time we walked under that starry sky. 야, 내가 안 들린다. There was a moment when everything was clear. Thank you.